이런 걸까요? 경찰 좀 때려봐라, 제주. 전 좋죠. 좋아? 네. 뭐 찍는 거예요, 근데? 뭐 V 해, V. 그래요? V 해, V. V. 저는 딸에. 저는 이재승입니다. 이재승입니다. 조만간. 조만간. 얼굴을. 아, 안 돼! 그냥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니, 형님, 잠깐 마스크 좀 빼주세요. 제 거랑 바뀌는 거 같아요. 피담으로 계산해서. 네? 줘 보세요. 저 박스가 저만. 잠깐만요. 아. 근데 이거 갑자기 왜 찍는 거예요? 재승. 네?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아, 이거 그거 하는 거구나. 공개 구직. 재승이 지금 짬킹이잖아, 우리 회사에. 네. 팀장으로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일단은 도전 정신이 강했으면 좋겠어. 무슨 도전 정신? 무엇이든 응. 새로운 거를 자꾸 시도해보려고 하는 사람. 우리 회사의 장점은 뭐야? 장점? 응. 일단 되게 재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회사에서. 지금 카메라 켜는 것도 얘기 안 해주고 막 켜버리거든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면서 올 수 있어요. 단점은 뭐야? 친구가 지원을 한대. 네. 친구가 솔직하게 단점을 말해달래. 강한 멘탈을 가져야 돼. 왜 강한 멘탈을 그래?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아까 말했듯이 제가 도전 정신 얘기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잘 안 돼도 기죽지 않고 해 나갈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한 거예요. 기재승이 제일 많이 듣잖아. 그쵸. 그래서 좀 많이 야 현서야 거기 야, 앞으로 좀 와봐. 어떤 회사에 어떤 PD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잘생긴 PD. 잘생긴 사람 여기 있잖아. 싫어? 아니 그거 말고 진짜로 어떤 PD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같이 촬영할 수 있는 PD. 같이 예능감 터지는 PD. 재밌는 사람? 재밌는 사람. 이재성이 재미없었어? 힐링 여행 갔을 때? 이재성님 귀여운 척을 너무 많이 해. 희웅님. 네. 어떤 우리 회사에 어떤 PD가 왔으면 좋겠어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네, 가진 사람. 톡톡 튀는 아이디어. 어떤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는 척하는 사람? 무슨 아는 척하는 사람이요? 편집에 대해서 조금 아는 척하는 사람. 잘 못하는데 약간 아는 척하는 사람이요? 그쵸. 잘 못하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 그럼 제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지마. 희연킴. 희연킴은 핫도그의 엄청난 팬이었잖아요. 팬짐으로 들어온 사람으로서 어떤 것 같아요? 사람적이면 팬은 안 들어오는 게 좋은데. 왜요? 영상은 엄청 장난기 많고 말도 많이 걸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말 한마디 하기 힘들거든요. 이제 왜 말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받아줘요. 사장님들이 바쁘다. 근데 뭐 핸드폰에선 캔디 크러쉬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사장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에? 도대체? 아니 저는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뭘 할 말만 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동님 어디 가세요가 왜 하고 싶은 말이야. 사람이 퇴근할 때마다 다 물어보잖아. 재승님 어디 가세요? 이형님 어디 가세요? 퇴근하는 사람 꼭 집어갖고 다 물어보잖아. 어디 가냐고. 제가 일찍 퇴근하면 아무한테도 말 안 걸어요. 우리 회사에 어떤 PD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센스 있게 편집 잘하시는 분? 편집 잘하는 사람? 감각 있는 사람? 네. 저희는 패션 감각이 너무 없다. 왜 식탁부 입고 왔어요? 식탁부가 아니고 이거 이쁜 거예요. 어떤 사람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저거 날치 퇴근한 사람. 그럼 우리 회사의 제일 큰 장점은 뭐야? 가끔 저희가 점심시간에 내기를 하거든요. 커피 내기를. 너무 좋아요. 내 돈을 안 내고 이제 남의 돈으로 커피를 사 먹는다는 게 그게 너무 웃기지? 너무 재밌어. 이제 일 열심히 하다가 잠깐 그렇게 막 다 같이 재밌게 하다가 뭐. 또 이제 일할 때도 열심히 하고 또 할 때도 하고 노는 때도 노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게 되게 좋은 거네. 네. 그럼 단점은 뭐예요? 멘탈이 좀 세야 돼요. 왜? 왜냐면 열심히 했지만 그게 열심히 한 거랑 잘한 거랑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약간 좀 견딜 준비가 좀 돼 있어요. 맞아. 재밌다. 이거 인터뷰 아니고 저희 가서 또 얘기하지. 류인영 씨! 일로 와보세요. 우리 회사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기 시간이 없는 사람? 어? 그만큼 노력을 쏟아야 된다 이 말이죠. 힘과 노력을 쏟으면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워라벨 필요 없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냥 워크. 그 자기가 비하를 잘한다. 그럼 무조건 들어가. 진짜 적정. 남 까내리기 대회잖아요 근데 거의. 그쵸 그쵸. 그거 잘하신다 싶으면 들어오면 돼. 이제 사장으로서 일단 편집 못해도 돼.
프리미어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어도 돼. 그걸 되게 오해해 사람들이. 편집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서 2를 잘 다루는 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이 인간들이 너무 좋아, 이 영상 보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편집 기술은 진짜 막말로 3일이면 다 배우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모 편집자가 그랬어. 언니 오빠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아 맞아. 귀여워 보이면 끝나잖아요. 맞아. 이 사람들을 귀여워해야 돼. 그 귀여워요. 그 머리 한 번만 빠지세요. 하지 말고. 그게 또 비하 감성 하지 말고. 이제 구인구직 영상이니까 좀 참어. 아 뭐해? 뭐해? 검포하는데. 야, 넌 또 우리 회사에 나랑 같은 창업자잖아. 어떤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딱 한 줄로요. 재밌고 센스 있는, 감각 있는, 트렌디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반대인 사람. 학력 높은 사람. 고학력자라서 싫은 게 아니고 고식한 사람. 재미없는 사람. 고학력자라기보다는 재미없는 사람. 팬심으로 여기 온 사람. 왜? 불편해요. 아니 네 입장에서 말고 병신아. 회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도 이걸 팬심으로 오면은 못 버텨요. 이게 직업이고 업무고 그렇게 해야 들어와서 이제 내가 뭐라 해도 왜 버티지? 팬심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뭐라 하면 이제 상처받고 이제 그 달래주고 이제 힘들어요. 에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가면 지원율이 확 떨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맨 처음에 입사를 해서 즐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든 잘해야 된다는 압박과 부담감. 그래서 그걸 망쳐. 피드백 때 또 피드백을 실랄하게 들어. 그럼 다음 것 때도 또 즐겨야 되는데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회사와 작별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아까 멘탈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카라마이식 마인드로 너는 시부려라, 난 내 갈 길 간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남아있는 사람들이야. 되게 똑똑하게 수용하는 사람. 조카라마이싱 대상이잖아요. 진짜 인생 자체가 조카라마이싱. 네. 무슨 말인지 대충 이 정도면 알겠지? 사람들이? 오지 말라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릴까? 사람인 링크를 남길 테니까 거기다가 지원해 주시고, 면접 때는 저랑 부산 형님이랑 들어갑니다. 힌트 드립니다. 우리가 재밌는 사람 좋아한다 그래서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 찍고 가겠다는 얘기, 사인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돼요. 여기는 회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회사예요. 근데 그 정도 조건은 맛있긴 있어요. 그때 만나요. 안녕.